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야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 리뷰를 좀 올렸었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책 리뷰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랑 오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 책이 이제 자기계발서라고 보시면 되지만, 자기계발서를 넘어서서 내 역량을 더 키워서 이거를 직무적으로 능률을 올려서 경제적으로 내가 도달하지 못했던 그 범주 안에 들어가게 하는 어떠한 정점을 찍게 하는 노하우들이 잔뜩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나 정신으로만 뭔가 위안을 얻고 이런 책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보통 자기계발서들이 좀 둥뜬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요런 책들 같은 경우가 좀 실질적인 그런 예들도 많이 들어주고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하면 되는지 다양한 방법론들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기계발서들 중에서도 저는 경영이나 이런 식으로 영업 관련된 것들을 읽었을 때 생활에 접목하기에 좋다라고 봐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저의 21~22살 때가 기억이 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자기계발서에 엄청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정말 살 정도로 정말 많은 자기계발서들을 흡수하려고 노력했었고 그리고 비단 그런 이론적인 것만 채우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좋은 소스가 발견되면은 그거를 당장이라도 제가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남의 것을 갖고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적으로도 혼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연구를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인생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들이 일찍 시작된 편이었죠. 이 책을 보는데 그때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방법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회상되는 대부분 좀 사업가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안에 담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려고 이만큼이나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보면은 제가 그냥 밑줄만 그어놓은 게 아니라 막 필기도 이렇게 옆에다가 막 날치기로 오지만 막 해놨어요.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 그냥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들려드리면 좋은지, 그리고 제 경험담 이런 것들까지 한번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 옆에는 반드시 대단한 조력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까지 신뢰하지? 어떻게 나와 이렇게 함께 할수 있지, 이 사람이?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의 어떠한 관계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진짜 나라는 사람을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단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먼저는 단한 사람으로 그게 시작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이미 큰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런 얘기들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영업에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이 저자 또한 영업에 대한 엄청난 노하우가 있고, 그것들을 여기서 많이 풀어내고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비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제가 좀더 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맞춰주고 맞춰가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보다. 근데 저는 성격 자체가 저 사람한테 무조건 맞춰가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확실한 기준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오게 하는 것을 좀 모토로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결국은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내가 항상 고객한테 을처럼 아, 예, 고객님, 네, 고객님, 아, 뭘 원하시죠? 이렇게만 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객이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관계 설립부터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 줄수 있는 문장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게요. 비즈니스맨이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비즈니스에 물건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일찍 가지는 게 저는 진짜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더 들면서도 저도 항상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역할 이렇게만 저 자신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비즈니스의 흐름이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전통적인 생각일 뿐이고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오랜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또 초반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이나 무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어떠한 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 스스로 자기만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역시나 가장 먼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태도만 막 갑처럼 하고 네가 원하니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좋고 값비싸고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걸 헐값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나 스스로부터의 신뢰가 먼저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네보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했던 겐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성실성과 근면성으로 우수한 실적을 올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도쿄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됐대요. 근데 본사 출근을 해서 처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본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서류에 적혀있던 전문 용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는 곧 도태되고 만다라는 위기감을 느껴서 화장품 관련된 서적을 1년에 100권씩이나 읽었대요. 그러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해서 화장품에 관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해서 35살에 자회사의 사장, 그리고 43살에 드디어 가네보라는 그 기업의 CEO까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단계가 되면은 전문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정도로의 전문성을 갖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문 지식만 갖고 있는 거는 그걸 전달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문 지식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응용을 시키고 적용을 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가의 자질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에도 디벨롭의 단계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더 이상 영업사원이 아니죠. 고객이 먼저 만남을 요청해오고, 제발 만나주세요라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세일즈 마인드, 기본적인 전통적인 영업 마인드를 벗어나서 내가 을의 입장에서 고객을 다 맞춰가는 요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먼저는 탄탄하게 수립시키고 그것의 응용 방식을 제대로 수립하여서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라거나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제시해줄 수 있는 입장에서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했을 때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포지셔닝, 알파 테크닉,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읽는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 아는 것들이라도 상기가 돼서 재밌고, 아니면 이제 모르는 것을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 재밌고, 다양하게 자극을 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경제용어로 넛지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쿡쿡 찌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와락 앉는 게 아니라, 먼저는 팔꿈치 안쪽을 이렇게 터치를 해서, 훨씬 더저 사람이 부담 없게 내가 하는 행동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래서 이게 뭐 마케팅 전략으로도 쓰이고 인간관계론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비슷한 것을 로우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공을 멀리 강하게 던질 때 절대 받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맞춰서 이렇게 낮게 던져주면서 쉽게 그 아이가 받을 수 있게 하는 요런 넛지와 비슷한 방식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구매를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 구매를 사람들이 하기까지 이 사람에게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까에 대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략을 하나를 설명하자면 미술 교육 시장도 요즘에 엄청 과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고충을 겪다가 이 협회에 상담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 아이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미술 학원을 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그냥 일반 미술 학원에서 남자 아이들을 타겟으로만 한 미술 학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문구 마케팅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는데
딸로 태어난 엄마는 죽어도 모르는 아들 미술 교육 노하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멘트 자체도 로우볼이 될수 있고 넛지 효과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문가가 되어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전문가가 되면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만나고 싶어서 더 애걸복걸 하기도 하고요. 트레이너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바디를 만들어줄 때, 아, 고객님, 뭐 오늘 불편하셨어요.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의 입장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트레이너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또 기술이 좋은 트레이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트레이너나 똑같은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가 그 사람을 따르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로우볼이라든지 알파 테크닉, 뭔가 좀 자신감 있게 자기를 어필하고, 여유 있어 보이게 말하고 행동하는 요 태도, 이런 것들까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심리에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한때 제가 나중에 뭐 공부를 심리 쪽으로 더 해볼까 했던 생각도 있었을 정도로 심리에 대한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마케팅이나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려면 심리를 아는 거는 정말 필수적인 일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사람들의 행동 습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으면은 그걸 번복하기를 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만 이용하면은 또 훨씬 더 좋은 구매율을 만들 수 있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쉬울 수 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일이 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등록 절차에 대한 시스템화를 어떻게 간편하고 오토마티컬리하게 할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장사꾼이라는 그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전문가가 되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도 다 이런 일들이에요. 저한테 이제 사업가 분들이 컨설팅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때도 뭐 태도나, 뭐 호흡의 템포라든지, 말할 때 템포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책을, 저는 이런 일을 또 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싱과 리딩이라는 또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쌀보리 게임을 비유를 들었는데, 쌀을 외치기 위해서 보리를 여러 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 쌀쌀쌀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본론만 얘기하고 핵심만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하는 스피치 기법에 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라포르 기법이라는 것과 백트래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과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것도 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라포르 기법은 상대방의 뒷말을 따라한다거나 눈 깜빡임을 일치시키거나 호흡을 일치시켜서 상대방이 나와 공감을 하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실제로 사람들 앞에 긴장하지 않게 스스로를 보이게끔 훈련하는 방식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인간에게는. 왜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그냥 다 호흡 소리라든지 말할 때, 그리고 표정, 눈의 그 움직임, 이런 걸로 티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라포르 기법으로 상대방에게 훨씬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줄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백트래킹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말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맞장구를 쳐주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에 해당되는 예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접목을 하면 좋을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슈퍼리치 영업의 기술이라는 책을 리뷰하면서 제 생각과 저의 경험을 섞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능률을 올릴 부분이 있다면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